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세션 타임스 3부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세미 하드락 특집으로 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P90, 두 그쵸. 번째 시간에 미니 험버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드디어 60 스탠다드의 그쵸. 험버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레스포를 보면서 꿈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어 했던 가장 그 기타 기본이 되는 레스포를 원형이고 뭐 거기에는 뭐 많은 주자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우리 세대 때 지미 페이지를 보고 그러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뭐 저기 뭐 슬래시라든가 네 슬래시를 보고 그런 사람도 실 많겠죠. 대부분 슬래시고요. 대부분 슬래시 아니면은 저 오지 오스본 네, 이제 그렇습니다. 렌지로 작곡하신 렌지로즈 형님 네. 그리고 아니면은 잭 와일드 그리고 약간 조금 올라가서 게리모어 형님 정도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레스폴의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는 결국엔 이 험버커고 그 P90 사운드에서 이제 우리가 미니 험버커를 거쳐가지고 레스폴로 왔지만 이 세스러버가 만든 이 레스폴의 이 험버커가 너무 사람들에게 그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SG로 넘어가고 레스폴이 이제 없어지고 이랬을 때도 계속 험버커 레스폴 내놔라 이랬는데 이제 험버커를 안 내놓고 자꾸 미니 험버커를 내놓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해서 깁슨에다가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GG를 치고 다시 내놓기 시작한 게 지금의 이제 레스폴의 어떻게 보면 가장 정체성이 되는 사운드 험버커 사운드가 되었습니다. 그 요런 이야기 좀 재밌게 읽고 싶으시면은 인우형님이 이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기타 백선. 네, 기타 백. 그 보시면은 그 각 기타 브랜드 아니면 혹은 그 모델의 그 태생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재밌는 것들 많거든요. 그것도 읽어 보시면 또 재밌어요. 그 어떤 분은 또 군대 가시면서 그 책을 사가셔가지고 군대에서 그걸 다 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와서 제가 책 구매를 하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건 2016년 이후로 리뉴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지금 현재와는 한정적이긴 네, 하죠.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어서 2편 빨리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야 안 알겠어. 사실 진짜 힘들거든. 아니 2편을 네. 새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추가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사전식 집필이 이게 되게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쉽게 말했죠? 네 여러분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예전 걸로 만족하세요. 안 쓰겠습니다. 네. 자 녹음하기 전에 지난 시간 걸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바로 미니 험버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그 어떤 피구공 사운드의 그 꺼끌거리는 그런 느낌에 비해서는 좀 매끄러운 느낌이죠. 네, 매끄러운 느낌인데 이번 시간에 이제 험버커, 정말 미니가 아닌 리얼 험버커에서는 어떤 사운드가 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녹음을 시작해보죠. 그러면 바로 레스폴 스탠다드 녹음해보겠습니다. 리프부터 가볼게요. 오우! 험버커죠. 기름이 기름이 줄줄 나죠. 줄줄줄 그렇습니다. 네. 이 동물성 기름이 느껴지는 좋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아우 좋습니다. 이게 진짜 귀에 익숙한 소리고 네. 너무 안정감 있게 들리네. 네. 가장 하이 게인이 쫙 뽑히는 소리. 네. 바로 다음 더블링 가볼게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이번 미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클린톤 가볼게요. 좋습니다. 강력합니다. 솔로 가보도록 할게요. 솔로요. 아, 멋집니다. 네. 자, 사운드 정리해 볼게요. 네, 험버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귀에 익은 사운드가 이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듣던 락 사운드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고 치면서도 안정되는 게 있고, 이게 재밌는 게 물론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 이 세 개의 기타 가진 넥 쉐이프가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했던 모델이 좀 넥이 좀 많이 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손도 좀 크시고 뭐 이거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험버커 픽업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도 있지만, 이 넥감에서 주는 게 지금 이 60 스탠다드가 저한테 가장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들 지금 보면은 똑같이 마호가니 이제 바디 마호가니 내게 이제 깁슨 기타 레스폴이 가지고 있는 이 바디 모든 쉐입과 이런 걸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픽업이 바뀜으로써 이 생기는 이 안정감들도 이게 참 익숙함에 약간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이 사운드 차이가 너무나도 확확확 느껴지는 것들이 참 재밌기도 재밌고, 이 픽업 바뀐 이 픽업 바꾸는 노래, 왜 우리 기타리스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어떤 특정 기타가 오래 쓰고 하다 보면 픽업도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보고 하기도 하잖아요. 네. 레스폴만큼 또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타가
없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5구 픽업도 지금 빈티지 픽업 유로만 몇 개, 지금 세 번째 바꿔봤는데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픽업들 다 소장하고 있다가 어떨 때는 아 이번 올해는 요 사운드로 좀 가고 싶다 하면 또 바꿔서 하고 요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레스폴 사운드 이 3부작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네. 요 세 개를 다 비교해서 네 비교해서 쏙쏙들이 들어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거기서 또 비교할 만한 포인트들을 또 잡아드리고 이런 시간 마지막 비교 분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부 레스폴 스탠다드 험버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최종 정리로 뵙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